오늘 이슈는 졸린 이야기 모음 퓨처푸드 유리벽 깬 원숭이입니다. 고요한 밤에 마음 한구석을 적셔주는 차분한 빗소리,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클래식, 갑자기 분위기 ASMR? 아니고요. 몇 시간 동안 잠이 안 오고 잠들었다가 깨고 더 자야 하는데 일찍 일어나버리는 꿀잠의 적, 불면증에 좋은 소리들입니다. 보통 차분한 음악을 많이 듣지만 영국에서 졸음 이야기 모음이라는 오디오북이 발간된대요.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집중해서 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 책은 감정이입을 할 수 없고 기승전결이 없어요. 자극적인 스토리 대신 편안한 상황이나 풍경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담겨있죠. 잠 잘 못 자면 피곤하고 의욕도 없어져서 일상생활도 힘들잖아요. 그래서 수면등이나 기능성 베개 같은 수면 보조 용품을 알아보고 숙면 ASMR도 찾죠. 하지만 이런 용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또 잠자기 전엔 어떤 물건을 쓰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걸 수면 개시 장애라고 하는데요. 습관이 되면 보조 용품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. 이런 거 도움은 가끔만 받고요. 잠자는 방 환경부터 바꿔볼까요? 일단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맞추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하고요. 오늘은 부디 꿀잠에 성공해보자고요. 음식 재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량의 75%는 12종류의 식물과 5종류의 동물에서 얻는데요. 특정 작물을 대량 재배하면 생긴 환경 오염 등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죠.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작물이자 인류와 지구를 살릴 퓨처푸드, 이른바 미래 음식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. 코니오와 밤바라 땅콩, 모링가, 노팔 선인장이 그 주인공입니다. 몸에 좋은 건 기본, 가뭄에 잘 견디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을 준대요. 철과 아연, 마그네슘이 풍부한 포니오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곡식 중 하나이고요. 밤바라 땅콩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면역체계에 필요한 아연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는 물론 땅속의 질소를 풍부하게 만들어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해주기까지, 기적의 나무를 불리는 모링가에서 딴 잎은 1년에 7번까지 수확할 수 있는데요. 잎에는 비타민 A와 C,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씨앗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들어있습니다. 한마디로 버릴 게 없다는 말씀이죠. 건조한 환경에서도 쉽게 자라 는 노팔 선인장의 성분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 수치를 낮춰주고 지방 배출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지금은 생소하지만 언젠가는 이 작물들이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날이 오겠죠? 도구를 사용해 동물원에서 탈출을 시도한 원숭이의 모습이 포착됐어요. 중국 허낭성 정저우시의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있던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유리벽을 돌로 내리치기 시작하는데요. 헉!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벽에 금이 가자 도리어 원숭이가 놀라서 달아나죠. 다시 나타난 원숭이는 유리벽을 만져보며 현장을 살폈다고 합니다. 이 원숭이는 도구를 만들고 쓸 줄 아는 흰머리 카푸친이라는 종인데요. 다른 원숭이들이 호두 같은 딱딱한 음식을 힘들게 먹을 때도 이 원숭이는 돌을 날카롭게 쓱쓱 갈아서 깨서 먹었대요. 유리벽을 깰 때 쓴 돌도 직접 섬세하게 다듬은 거였다고 하는데요.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측은 우리 내에 있던 바위들을 모두 수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자유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도구를 쓰는 능력을 120% 끌어올린 건 아닐까요? 여러분,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.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. 저는 정연 아나운서 대신에 내일 또 만나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안녕!